안녕하세요. 저희가 드디어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. 오빠야, 내 말을 왜 이렇게 순하게 하냐? 그게 무슨 말이야? 부산! 부산 가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까? 아시죠? 이 여름에 우리는 최대로 바다 즐기러 갑니다. 그게 무슨 자꾸 그게 무슨 말투입니까? 왜 그러냐 오빠야? 경상도 사투리가 그거 맞나? 맞다 아니가? 뭐 남들 다 갔다 온 휴가인데 저희는 이제서야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바다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볼거리도 보고 그런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. 그거 말투 안 쓰면 안 되냐? 몰라 나도 신나가지고. 여름에 한창 갔을 때는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즐기는 거지. 말투 제대로 알겠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. 케이크 있잖아 케이크. 케이크에 제일 맛있지만 제일 맛있는 게 위에 있는 체리. 체리 있죠? 이게 우리 휴가야. 이번 여름에 제일 맛있는 체리 이제 먹으러 갑니다. 뭐 부산 사투리 아는 거 뭐 있어? 해봐. 내가 니 시다바리가. 내가 니 시다바리 같은데. 맞다. 니가 내 시다바리가. 인정? 우리가 이번에 부산으로 가게 된 이유가 굳이 지금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꽃긴지 뭐니 아니. 그 뭔데? 나는 외국으로 가는디. 아 해외구나 해외. 뭐래구나. 지금도 해외여행 중이고. 네, 그렇죠. 뭐 해외에서 사는 거고. 그렇죠. 부럽지 임마. 자꾸 정말 왜 이렇게 까부니. 아 죄송. 진짜. 날씨를 봤을 때 지금 부산 날씨가 몇 도 정도 되지? 30도. 어? 확인해보니까 30도 정도 되더라. 30이나 정도 될걸? 30도가 아니라? 어? 아 30도 아니라 30대 30대 아니라 30도. 30도는 가수야? 30도 가수였어. 어 가수야 가수. 순복도 5개 샀고 튜브도 샀고. 근데 우리가 여행을 며칠 동안 가지? 원래 이틀 가는데 혹시 날씨가 추우면 더 오래 놀아도 되지. 스케줄 때문에 안 되고 1박 2일로 가기로 했어. 그러니까 우리가 놀 수 있는 날은 하루야. 정확하게 물에서 놀 수 있는 날은? 수영복은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. 알았어 오빠 꼭 하나만 챙길게. 작은 오는데 그럼 수영복 나한테 시키지 마라. 알았다이. 너는 거는 솔직히 조금 벌써 기회를 세웠어. 근데 볼거리 먹을거리 우리가 1박 2일 동안 최대한 꽉 차고 알찬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현재 살고 있는 부산 오빠들 신경 좀 써주라이. 구독자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내일 정확하게 부산으로 새벽에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 갈지 뭐 먹을지 빨리빨리 우리 바로 보고 나서 부산에서 바로 구경하러 갑니다. 좋은 추천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부산 특집 저희가 1박 2일 동안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부산이라는 말이 벌써 뭔가 놀러 가라는 말 같다. 왠지 알아?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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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부산에서 봅시다. 부산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라에. 그거는 북한 말인데. 어 진짜?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부산에서 만나요. 안녕.